글로벌 정면승부. 아까 예고해 드린 대로요. 오늘은 브라질로 가봅니다. 이 상파울루의 탑뉴스 손정수 논설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요. 세계 3대 축제로 꼽히는 브라질 카니발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현지 분위기는 어떤가요? 오늘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브라질 카니발 축제 분위기는 예년과 같이 뜨겁습니다. 네. 작년 초부터 시작된 경제 불황으로 소비자 심리는 많이 위축됐지만 그래도 브라질 사람 특유의 낙천적인 사고방식으로 올해도 화려하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카니발은 단순 축제가 아니라 새해가 바뀌어도 카니발이 지나야 진정한 한 해가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출이 떨어져 연말에 대량 해고를 당한 기업 노동자뿐만 아니라 장사가 안 돼 무척 힘든 자영업자도 새해가 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즐겁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브라질에서는 새해가 뭐 달력상의 새해가 아니라 카니발이 지나야 진정한 한 해가 시작된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뭐 그런 이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조금 전에요. 브라질 관련해서 조금 이제 이 바이러스 우려되는 소식들 전해드렸는데 예년과 다르지 않은 축제 분위기군요. 자, 보통 한국에서는요, 리우데자네이루 카니발, 이거 제일 많이 좀 알고 있는데, 여러 도시에서 각기 다른 매력의 축제가 펼쳐진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브라질 전국에 있는 각 도시, 크게 지역적으로 나눠서 카니발 모습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도시인 상파울루와 리우데자네이루는 상설 카니발 행렬장과 공연장을 만들어서 네.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 각 수천 명의 이제 학생들이 이제 출연하여 하는 이제 공연을 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율동, 음악, 뭐 관중 호응도를 해서 점수를 매기고 이를 통해 그 해의 최고의 우승 학교를 선출하고 네. 최하위 학교는 2군으로 떨어지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외에 살바도리라 헤시피라고 하는 브라질 북동부 지역의 도시들은 길거리에서 행렬을 하며 춤과 음악이 리우데자네이루와 좀 다른 그런 모습의 카니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도시마다 지역마다 다 제각기 다른 뭐 전통을 가지고 있기도 할 거고요. 그 나름의 지역적 특색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그런데 아까 잠깐 이제 언급드렸지만 지금 중남미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 지카 바이러스가 이번 카니발 기간에 확산되진 않을까 이런 우려하는 시선이 많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걱정이 좀 듭니다. 근데 현지 분위기는 이 지카 바이러스 관련해서는 어떤가요? 실제로 좀 브라질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편인가요? 많이 불안해하고는 있습니다. 네. 원래부터 이맘때만 댕기 열병으로 고생을 많이 합니다. 네. 지금이 딱 한여름에서 이제 장마가 막 지나가고 이제 더워지는 시기인데 비가 많이 오면 네. 버려진 페트병이나 타이어 네. 그리고 웅덩이에 고인 물에 모기가 알을 많이 나 네. 열병에 걸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작년에 같은 경우 150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수백 명이 숨지는 대기열병 이것도 참 힘든데 작년부터 시쿤구냐라는 다른 종류의 열병도 전염이 시작됐고요. 이제는 지카 바이러스도 옮기는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네. 일부 지역에서는 대도시가 아닌 소도시에서는 시중에 모기 퇴치제가 사재기로 이미 바닥이 났고 가격이 급등하여 불만이 많습니다. 또 각종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SNS에서는 천연 퇴치제를 만드는 것을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퇴치제를 사용하면 모기가 학습 효과를 보여 오히려 더 모인다는 설도 있는 등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니발 기간 동안 더운 북부 지방과 해안으로 여행하는 사람이 많은데 관광업계는 예년과 달리 올해는 손님이 많이 줄었다며 손해를 보고 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브라질 정부는요 이번 지카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질마 대통령은 지난 3일 국회 연설에서 올해 연방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모든 예산과 인원을 동원하여 퇴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정당 간 싸움도 잠시 중단하고 모든 국민과 정치인의 이제 화합을 호소하며 먼저 22만 명에 달하는 군인들을 동원하여 각 도시에서 모기가 알을 낳을 수 있는 고인물을 찾아 없애고 있습니다. 또한 브라질에서 최고의 백신 연구소인 부탄땅 연구소에서는 한국 돈으로 90억이 있으면 바로 연구를 시작하여 3년 안에 예방 백신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등 지속적인 좋은 소식은 들려오고 있고요. 정부는 이외에 어제 새로 나온 소식으로는 모기 수컷을 방사능을 쬐어 불임으로 만드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지속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지카 바이러스와 소두증 아이 출산에 대해서 이 명확한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이 브라질에서는 낙태 허용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면서요? 예, 이게 좀 문제가 큰 것인데요. 네. 브라질은 세계에서 제일 큰 가톨릭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 종교적인 영향이 많이 큰데 브라질은 임신으로 인한 산모 생명 위험, 강간으로 인한 임신, 태아의 문해증 이 세 가지 이유에는 낙태를 못하도록 연방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지금 지카 바이러스는 소두증을 일으켜 태아내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문해증과 똑같다고 주장하며 낙태를 허용해달라고 지금 소송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의료계에서는 그것보다 먼저 법 규정이 필요하다며 똑같이 낙태 허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계와 대다수 국민은 그런 여론도 반대 여론도 심해서 지금 현재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임신 보류 외에는 큰 대책이 없으니 정부와 의료계에서는 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브라질에서 이 지카 바이러스의 샘플이나 질병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아서 이 원인을 밝혀내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브라질 연방법에 외국으로 병원균을 가진 혈액 샘플과 질병 관련 자료를 다른 나라에 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있는 샘플은 작년 폴리네시아에서 발생한 지카 바이러스를 통해서 연구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되고 있고요. 브라질 정부에서는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 밖으로 보내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은 브라질 자체 내에는 연구소에서 보내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항로를 네. 통해 지금 외국으로 보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위원님.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탑뉴스 손정수 논설위원이었습니다.